자, 오늘 우리 함께 신경망에서 사용되는 그 데이터, 그 데이터의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신경망, 우리가 그 뉴럴 네트워크에서 그 수학적으로 우리가 표현된 그 신경망 모델에서 그 데이터가 서로 오고 갈 텐데 그 데이터의 어떤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가장 먼저는 우리 필요한 부분들을 임포트하는 라이브러리 임포트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트플롯 라이브러리 파이플롯, 그 다음에 플롯에서 스타일 유즈 해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스타일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주로 화이트 그리드를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텐서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신경망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표현할 때 이 텐서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다못해 우리 구글에서 만든 그 프레임워크 이름은 텐서 플로우잖아요. 텐서가 플로우, 흐름이 있는 것처럼 텐서 플로우라는 이름을 가진 배경도 우리가 바로 이 텐서라는 이름 때문에 생긴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 텐서 자체는요, 그 3차원 이상을 다룰 때 표현하는 그 용어 방식이 바로 텐서입니다. 그래서 텐서 자체는 그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표현할 때 텐서라는 용어를 그냥 사용할 거예요. 왜냐면 그 값을 그냥 부르는 걸 텐서라고 사용하는 게 1차원도 2차원도 3차원도 사실 각각의 용어가 있지만 그냥 3차원 이상의 그 텐서라는 용어가 2차원에서도 3차원에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텐서라는 용어로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개념상 어떤 차이인지는 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A, B, C, D에서 A는 현재 우리 numpy 보면은 numpy가 우리가 그 뭐 행렬을 배열을 다루는 아주 막강한 라이브러리잖아요. 근데 여기 어레이로 표현을 했을 때 1과 2라는 값이 들어간 형태로 1차원의 어레이를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1차원의 어레이. 그래서 1차원 배열의 값이 A라는 값이 이제 1차원 배열을 갖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B는 어레이에 1, 2, 3, 4 이렇게 서로 다른 차원을 가지게 구성을 해놨죠. 그래서 여기 보면 대괄호 다음에 또 대괄호가 있는 형태로 해서 그 서로 다른 차원 두 개가 포함된 형태. 그럼 이렇게 서로 다른 차원 두 개가 있기 때문에 B는 2차원의 어레이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C는요, C는 하나의 차원이지만 10이라는 값 하나만 단일로 들어가 있는데 그럼 C는 결국엔 1차원이겠죠. 네, 하나의 값만 있는 존재하지만 1차원. 근데 D는 대각선이 없이 그냥 3이라는 단일값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단일값으로 존재하는 형태의 이 D, 이거는 근데 이제 어레이라고 표현했지만 하나의 단일값만 있잖아요. 그럼 얘는 차원은 없습니다. 차원은 없고 하나의 값만 들어가 있는 형태라서 얘를 스칼라라고 부릅니다. 자, A, B, C, D 모두 텐서라고 이제 지칭을 할 수가 있어요. 단지 차원의 차이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텐서 3차원 이상이든 3차원 이하든 단지 차원의 차이만 있다. 그래서 텐서로 이름을 부를 수 있는데 여기에서 랭크라는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랭크. 랭크는 텐서의 축을 나타내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축을 나타내는데 이거는 물론 이제 numpy 라이브러리에서 ndim이라는 어떤 우리 그 속성 값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ndim은 이제 number of dimension이겠죠. 그래서 dimension의 수를, 차원의 수를 의미를 합니다. 즉 이제 차원의 수가 이제 랭크라는 어떤 용어와 그 같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예제에서 보면은 A, NP 어레이에 1, 2가 들어가 있어요. 1, 2, 아까 이거 우리가 1차원 어레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1차원이기 때문에 n 디멘전도 마찬가지로 1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1이라는 값을 가지는 거고 B는 2차원 배열이잖아요. 그래서 1, 2, 3, 4 두 개의 차원으로 들어가 있는 값 B, 얘는 n 디멘전이 2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D값, D는 단일값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3이라는 하나의 값만. 그렇기 때문에 얘는 디멘전은 없어요. 디멘전이 없이 하나의 값만 들어간 존재. 그래서 이렇게 디멘전이 0으로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랭크 값도 0이 되겠죠. 여기 예시에서 봤듯이 즉 대괄호의 수, numpy로는 대괄호의 수가 즉 이 랭크의 값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shape는요, 각 축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차원에 있는지를 나타내요. 지금 현재 여기는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두 개씩 두 개, 2x2라는 쉐입을 갖게 되죠. 얘는 하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 쉐입이 결국엔 어떤 우리 크기를 나타냅니다. 텐서의 크기.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이 텐서의 크기, 결국에 이제 튜플 형태로 이 텐서의 크기를 표현을 해줍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으로 보자면 1차원 어레이, 아까 우리가 처음 봤죠? 축이 하나로 존재하는 1차원 어레이. 여기에 대해서 쉐입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4라고 돼 있죠, 4. 결국엔 7, 2, 9, 10, 총 4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쉐입은 모양을 나타내니까 4개만 있는 형태, 4. 1차원이죠, 뒤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 그 다음으로는 2차원 배열. 2차원 배열은 말 그대로 축이 2개가 있어요, 이렇게. 엑시스 0과 1이 이렇게 있죠. 그 상태에서 지금 현재 쉐입을 보면은 2/3으로 돼 있잖아요. 이 배열의 모양이 2/3. 그래서 2, 3 이런 식으로 쉐입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차원 어레이는요. 3차원 어레이는 축이 몇 개일까요? 축이 총 3개가 되겠죠. 하나, 둘, 셋. 3개인데 이 쉐입을 보니까 축 방향대로 이 0번째에 대해서는 총 4개가 있고, 그리고 첫 번째 0, 1, 2 각 축마다 몇 개씩의 값이 존재하는지 쉐입 모양이 나오죠. 그래서 4개 있고 3개가 있고 2개가 있죠. 그래서 쉐입도 4, 3, 2로 이렇게 표현을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텐서인데 모든 용어를 이제 텐서로 표현을 하자고 하면요, 0차원인 텐서, 즉 하나의 숫자만 담고 있는 텐서, 그래서 이 쉐입이 없어요. 왜냐면 하나만 단일값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건 어떻게 표현하냐면 NP 어레이로 표현하는데 여기 값이 그냥 하나예요. 뭐 하나의 값으로 그냥 넣어준 거죠. 3이라는 하나의 값이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x, 그 다음에 실제 x는 값을 출력하는 거고, 쉐입은 이렇게 출력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NP의 ndim, 이게 이제 넘버 오브 디멘전 우리 출력을 해주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출력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결국엔 우리가 3이라는 단일값으로 들어가 있는 텐서 출력하니까 3만 나오죠. 분명 어레이로 선언했는데 3만 나와요. 이런 형태가 이제 스칼라라는 0차원의 텐서, 형상이 없어요. 형상이 없으니까 괄호 안에 아무것도 값이 없죠. 그리고 넘버 오브 디멘션도 0이고 단일값만 존재하는 상태, 이걸 이제 스칼라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벡터라는 개념, 이건 1차원 텐서를 벡터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뭐 어레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어레이는 우리 그 어떤 배열에 넘파이에서 쓰는 어떤 어레이 기준이고, 우리가 그 신경망에서 쓸 때 데이터 표현은 바로 이제 텐서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걸로 용어를 좀 사용을 할게요. 예를 들어서 1, 2, 3, 4 뭐 이렇게 데이터가 있어요. 근데 이게 그 대각선 하나에 1, 2, 3, 4라는 값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1차원 배열을 나타낸 거예요. 1차원의 배열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쉐입을 한번 출력을 해보면 np, ndim. 자, 출력을 해보면 1, 2, 3, 4가 어레이로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출력하니까 1, 2, 3, 4 정상에서 뜨고, 쉐입을 보니까 4, 4만 떴어요. 보면은 하나의 그 쉐입만 나오죠. 그러니까 1차원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ndim은 1 이렇게 뜨죠. 1차원의 어레이. 근데 이거는 우리가 여기에서는 신경망에서는 벡터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1차원 텐서라고 얘기합니다. 벡터, 1차원 텐서. 자, 그러면 여기에 벡터가 이제 있으면, 벡터는 같은 형상일 때, 쉐입이 같을 때 그 원소별로 계산, 합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 2, 3, 4, 그 다음에 자, 보면은 1, 2, 3, 4가 있고요. 그 다음에 5, 6, 7, 8 이렇게 정의를 해 놓을게요. 이 상태에서 C의 값을 구하는데 A 플러스 B로 하는 거예요. A의 값과 B의 값 둘 다 사실은 그 어레이잖아요. 어레이고 1차원 어레이면서 벡터이면서 1차원 텐서라는 용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벡터 A와 벡터 B를 플러스 했을 때, 그러면은 출력되는 C 값은, 벡터 C 값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한번 볼게요. 자, 출력을 해보면 결국엔 지금 현재 A랑 B라는 값의 합을, 여기다 A랑 B도 같이 출력해볼게요. 네, A랑 B란의 합을 구하는데 지금 현재 원소별로 계산이 된 걸 알 수 있어요. 6, 8, 10, 12가 1과 5를 더해서 6, 2와 6을 더해서 8, 3과 7을 더해서 10, 4와 8을 더해서 12. 그래서 6, 8, 10, 12가 이렇게 C의 값으로, C의 벡터로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쉐입을 보니까 똑같이 4, 동일한 쉐입을 가지죠. 그 다음에 MP의 N 디멘전 보니까 1차원. 네, 이렇게 결과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벡터의 합뿐만 아니라 벡터의 곱도 가능합니다. 근데 벡터의 곱을 할 때는 자, A라는 벡터의 x1부터 네, 이거 좀 수정을 해야겠네요. 네, x1, 2, 3, 그 다음 n, 그 다음 b는 y1, 2, 3, n 이렇게 해가지고 a와 b 서로 다른 벡터 값이 있다고 치고요. 원소 곱에서 서로 같은 형상일 때, 곱을 할 때 같은 형상일 때는 각 원소별로 계산이 돼요. 각 원소별의 결과값을 출력을 합니다. 아, 여기 B가 들어갔네요. 네, 그리고 벡터곱, 벡터곱은 프로덕트, 닷 프로덕트로 하는데 이거는 두 개의 1차원 벡터가 있을 때 각각의 성분끼리의 곱을 더하는 계산으로 벡터곱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원소곱이냐, 벡터곱이냐 이 두 가지에 따라서 곱의 어떤 그 성질이 달라요. 곱을 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두 개가. 보면은 얘는 원소들끼리 그냥 곱하는 건데 이 프로덕트, 닷 프로덕트는요. 어떻게 하냐면 A 곱하기 B의 트랜스포즈를 곱합니다. 그래서 A의 B의 닷 프로덕트 표현에 이렇게 점을 하나 찍는 건데 A 벡터와 B 벡터의 닷 프로덕트 할 때는 A 곱하기 B의 트랜스포즈를 의미를 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A 값을 그대로 여기다 두고 Y 값을 어떻게 했죠? 지금 트랜스포즈 했어요. 그래서 A 곱하기 B의 트랜스포즈한 값으로 계산을 해서 X1, Y1을 곱합니다. 플러스 X2, Y2를 곱해요. 플러스 X3, Y3를 곱한 다음에 플러스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반복된 결과가 닷 프로덕트, 벡터 곱의 결과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원소곱과 벡터 곱, 우리가 이걸 어떻게 구현을 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A라는 값 한번 선을 해주고요. 그냥 뭐 똑같이 할까요? 1, 2, 3, 4 B도 똑같이 그냥 자, 됐고 여기에 A 곱하기 B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원소곱이죠. 우리 각 원소별로 곱을 나타내는 그 다음에 이걸 그대로 한번 구분해서 자, 그 다음 벡터 곱은 어떻게 할까요? 벡터 곱은 표현을 좀 달리 해볼게요. x라고 표현할까요? x 1, 1, 2, 0 뭐 이렇게 0, 2, 1 MP의 닷 프로덕트 이 닷으로 우리 제공되는 MP의 넘파이에 제공되는 그 메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X와 Y 값을 이렇게 넣어주면 여기에 닷 프로덕트 근데 1차원 텐서의 원소를 지금 1차원 텐서에 대한 어떤 닷 프로덕트를 수행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현재 이거를 다 곱한 형태로 지금 보면은 곱한 다음 더하고 곱한 다음 더하고 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이거는 결과가 벡터 값이 아니에요. 벡터와 벡터를 곱했지만 우리가 닷 프로덕트를 했기 때문에 이 결과는 스칼라 값이 나옵니다. 하나의 값이 나오는 거죠. 자, 한번 결과를 볼게요. 네, 출력을 해보면 현재 1, 2, 3, 4, 그 다음 5, 6, 7, 8에 대해서 곱을 했더니 그 원소별로 각각의 곱을 한 원소곱 이게 이제 그냥 A 곱하기 B를 했을 때 원소곱 형태로 나와요. 지금 원소곱 형태의 결과 나왔죠. 쉐입도 똑같이 나왔고요. 차원도 1차원. 그런데 지금 X, Y 지금 새로운 그 어레이 X와 Y 두 개에 대해서 닷 프로덕트를 했어요. 닷 프로덕트를 했더니 지금 이 계산 결과가 값이 4로 나왔습니다. 4로 나온 건 X에다가 곱하기 Y의 트랜스포즈 값이잖아요. 그러면은 1과 0을 곱한 다음에 더하기 근데 지금 이건 0이죠. 0 더하기 2, 2는 4죠. 2, 2는 4 플러스 0, 1은 0이죠. 그래서 0 더하기 4 더하기 0이기 때문에 결과값은 4가 나왔죠. 네. 그런데 이거는 결국엔 값은 스칼라 값으로 하나의 단일 값으로 남았어요. 쉐입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양도 없죠. 그리고 n 디멘전도 0이에요. 0차원. 그러니까 스칼라 값이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곱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스칼라랑 벡터를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스칼라 값으로 뭐 한 10, 그 다음에 벡터 값으로 뭐 1, 2, 3 이렇게 한번 해서 A랑 B를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네, 10, 20, 30.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스칼라가 각각의 벡터에 다 곱해졌죠. 10 곱하기 1, 10 곱하기 2, 10 곱하기 3 해서 10, 20, 30이 결과로 뜬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결과가 바로 스칼라랑 벡터를 곱했을 때 나오는 결과입니다. 자, 그 다음에 2차원 텐서 혹은 이제 행렬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행렬 맞습니다. 그 행렬인데 이거를 텐서로 포자면 2차원 텐서에 해당이 되는 거죠. 2차원 텐서는 이제 행렬 형태로 우리가 뭐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보면은 m 곱하기 n짜리 행렬이라고 치면요. 이런 식의 모양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n만큼의 로우, 행이 있고요. 그 다음 n만큼의 컬럼, 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m 곱하기 n짜리 행렬의 매트릭스 모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뭐 지금 몇 번째 행이냐, 그 다음에 몇 번째 열이냐를 보통은 i번째 행해서 이 부분이 i번째, 그 다음 j번째 열에서 이 뒷부분이 j번째, 이런 식으로 행과 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 우리 행렬 표현도 한번 해봐야겠죠. 행렬 표현은 우리 처음에 아까 봤던 것처럼 매트릭스 표현으로 어레이로 만들 수가 있어. 2차원 어레이로 1, 2, 3 그리고 4, 5, 6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죠. 한번 출력해 볼까요? 매트릭스 쉐입도 한번 봐야 되겠고 MP에 딤에 네,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구분을 좀 해주고 그 다음에 다른 예제 하나만 더 해볼게요. 매트릭스 1 2로 해야죠. 매트릭스 2 여기에 MP 어레이로 이렇게 해볼게요. 1, 2, 3, 4인데 똑같이 1, 2, 3, 4지만 대괄호를 제가 몇 번 쳤어요? 대괄호를 2번 쳤죠. 네, 2번 쳤으니까 결국엔 매트릭스 2차원이 맞아요. 2차원 형태인데 단지 값만 1, 2, 3, 4라는 그 하나의 차원의 하나의 축에만 이 값이 들어가 있는 형태인 거죠. 자, 쉐입도 한번 보고요. 그리고 MP, N팀으로 한번 차원이 몇인지도 볼게요. 자, 보면은 1, 2, 3, 4, 5, 6 지금 배열 형태로 떴죠. 쉐입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2, 3. 네, 지금 현재 여기 행은 2, 열은 3. 그래서 쉐입이 2, 3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리고 차원도 당연히 2차원으로 출력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매트릭스2는요. 매트릭스2는 1, 2, 3, 4. 그런데 1, 2, 3, 4만 하나의 축의 값으로 들어가 있고 나머지 축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축에는 데이터가 없는 형태로 들어가서 1, 2, 3, 4 그냥 행은 하나, 열은 4 이렇게 뜨는 거죠. 그 다음에 차원은 똑같이 2차원이죠.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이 매트릭스도 그 곱을 할 수가 있어요. 그 곱을 할 때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쉐입이 같은 쉐입일 때는 곱을 하든 덧셈을 하든 이 연산을 원소별로 진행을 합니다. 한번 우리 해볼게요. 같은 쉐입을 갖도록 만들어 볼게요. 1, 2, 3, 4 여기도 10, 10 10, 10 네,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해열, 행렬 no. 실행을 눌러버렸어요. 네, A, B, 행렬 A와 B를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a 곱하기 b. 자, 출력을 해볼게요. 아, 어디 보자. 가로가 하나 더 들어갔네요. 자, 결과를 보면은 행렬 a, 행렬 b 이렇게 1, 2, 3, 4, 10, 10, 10, 10. 그 다음 두 개를 곱하니까 각 엘리먼트, 그 엘리먼트들끼리 곱이 일어나서 나온 결과 10, 20, 30, 40이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뭐 우리가 덧셈이든 곱셈이든 이렇게 엘리먼트별로 이 곱이든 덧셈이든 이루어진다는 사실, 왜냐하면 쉐입이 같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닷 프로덕트를, 행렬에 대해서 닷 프로덕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1차원 벡터도 마찬가지로 돌렸을 때 그 앞행렬, 그 앞행렬의 열, 그 다음 뒤행렬의 행, 이게 같아야 돼요. 왜냐면 두 개의 뒷부분이 같아야 됩니다. 뒷부분과 앞부분 서로 맞닥뜨리는 부분이 같아야지 우리 닷 프로덕트를 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1, 2 똑같이 3, 4 그리고 n b array에 2, 3, 4 2, 3, 4 이렇게 넣어볼게요. 현재 2x2잖아요. 2x2에 2x3이잖아요. 2x2, 2x3. 네, 그렇기 때문에 2x2 뒷부분의 2와 앞부분의 2가 같죠. 네, 행렬 한번 출력을 해보고 행렬 m 그 다음에 n 그리고 l로 닷 프로덕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닷 프로덕트 결과를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출력을 한 닷 프로덕트 한 결과인 L에 대해서 쉐입도 출력을 해보고 디멘전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결과를 보면은 행렬 M, 행렬 N 두 개 다 출력했는데 2x2, 2x3이니까 우리 닷 프로덕트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행렬 L 결과를 보니까 6, 9, 12, 14, 21, 28 이렇게 나왔네요. 2, 3 똑같은 쉐입을 가졌네요. 이 n과 모양이 똑같죠. 그 다음에 디멘전은 2가 나왔습니다. 결국엔 그 우리 앞행렬의 열 그리고 뒤행렬의 행, 네, 두 개 같기 때문에 이 닷 프로덕트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러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해볼게요. 이게 또 눈으로 우리가 한 봐야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좀 다르게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그러면 3x1짜리가 나오죠. 그 다음에 똑같이 3x1짜리를 만들어 볼게요. 네, 이렇게. 그러면 m도 3x1, n도 3x1. 거기에 대해서 np 다 타면요 어떻게 될까요? 뭐 물론 출력도 한번 해보고요. 자, 결과를 보면은 네, 어떻게 되죠? 에러가 납니다. 쉐입이 3x1 또 3x1 두 개가 not aligned. 그래서 결국엔 그 앞부분에 뒷부분에 그 각각에 대해서 앞부분은 뭐가 같아야 되죠? 이 앞부분의 열과 뒷부분의 행이 같아야 되는데 지금은 3x1, 3x1이잖아요. 결국엔 곱이 닷 프로덕트를 할 수가 없는 조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 자체가 안 돼서 에러도 똑같이 조건에 문제가 있다라고 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역행렬을 우리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예를 들어 어떤 행렬 A가 있다. A가 있을 때 곱해서 단위행렬 2를 만드는 행렬 B가 존재한다면 B는 A의 역행렬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 인버스 하는 부분 만들어 볼게요. A라는 행렬 하나 만든 다음에 그리고 프린트 np에 우리 린, 자, 이 우리 메소드가 있는데 이게 바로 여기에 역행렬을 만들려면요 인버스를 이렇게 해줍니다. a에 대해서. 자, 인버스 결과를 한번 볼게요. 보면은 1, 2, 3, 4에 대한 그 값을, 자, 이것도 출력 한번 해볼게요. 자, 보면은 1, 2, 3, 4에 대해서 지금 단위 행렬로 만들려고 할 때 어떻게 이 단위 행렬 B를 만들 때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냐. 그러면은 지금 A의 역행렬 형태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역행렬로 만든 값이 마이너스 2, 1, 1.5, 마이너스 0.5 이렇게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단위형 역행렬을 따로 B로 넣어줄게요. 그냥 네, B로 넣어주고 B를 출력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출력을 하면 A, B 나오죠. 그 다음에 A 곱하기 B 하면은, A 곱하기 B 하면 안 되죠. 우리 MP의 닷으로, 자, 닷의 결과를 나오면, 네, 이런 식으로. 네, 결과는 뭐 1, 1 이렇게 해서 우리 단위 행렬이 나왔는데, 물론 뭐 소수점 오차 때문에, 뭐 여기는 0으로 나왔는데, 소수점 오차 때문에 살짝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단위 행렬 값으로 곱한 역행렬을 구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넘파이에 그 리니어 알제브라 선형대수 관련된 다양한 그 메서드들이 있어요. 근데 뭐 이렇게 역행렬을 구하는 거 말고도 그거 있죠. QR 분해나 고유값을 구하는 뭐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지금 역행렬만 한번 사용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A의 행렬에 역행렬 B를 구했고, 그다음 그 두 개 곱했더니 단행렬로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B로 그냥 할게요. B로 해서 3, 3, 2, 2 이렇게 해서 그 MP의 리니어 알제브라의 인버스로 역행렬을 구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네, 이렇게 에러가 뜨는 거죠. 보면은 그 리니어 알제브라의 그 싱귤러 매트릭스, 지금 현재 B 매트릭스 자체가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을 때, 네, 역행렬이 없을 수 있잖아요.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을 때 뜨는 게 바로 이런 에러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거는 이제 전체 행렬, 이제 트랜스포즈된 전체 행렬인데, 그림을 보면은 A의 트랜스포즈의 트랜스포즈는 A가 되고, A를 지금 현재 A에서 기준으로 지금 트랜스포즈 했죠. 네, 그럼 트랜스포즈 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트랜스포즈한 값에서 기준으로 다시 또 트랜스포즈하면 어떻게 되죠? 네, 그럼 결국엔 A가 되겠죠. 행과 열을 바꾼 형태, 이게 바로 이제 우리 전체 행렬이잖아요. 자, 전체 행렬에 대해서도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데요. 1, 2, 3, 4, 5, 6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A에 대해서 출력을 한번 하고, 옵스, 아이고, 실행을 해버렸네요. 오류 없이 실행이 됐네요. 자, A의 shape로 A shape, 자, 이렇게, 그 다음에 A 트랜스포즈를 한번 해볼까요? A 트랜스포즈를 그냥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넘파이선 간단하게 그냥 .t 하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 전체 행렬을 보여줍니다. 구해주는 거죠. A의 뭐 전체 행렬 이렇게 그래서 A 언더바로, 그 다음에 A의 T의 shape, 전체 행렬의 shape을 출력하도록 해볼게요. 그러려면 A 언더바에 shape을 넣어주면 되겠죠. 자,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네, 보면은 A 값 1, 2, 3, 4, 5, 6이 나왔고, 얘는 이제 그 2/3이잖아요. 지금 현재 모양이, shape이. 그런 다음에 A의 전체 행렬 하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이 기준으로, 여기 대각선을 기준으로 트랜스포즈 되죠. 이렇게. 우리 여기 이름, 여기 보이시죠? 그림. 트랜스포즈 된 다음에 나온 결과를 보니까 3/2짜리가 나왔죠. 네. 물론 다시 여기에서 트랜스포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A의 모습을 띄겠죠. A 언더바를 트랜스포즈 한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다시 맨 끝에 보면 1, 2, 3, 4, 5, 6으로 A의 모습으로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트랜스포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3차원 텐서입니다. 3차원 텐서는 결국엔 텐서가 3차원 이상이잖아요. 비로소 텐서의 모습을 갖추는 그런 개념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 보통은 뭐 이미지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걸 텐서라고 한다. 물론 지금은 뭐 이미지로만 국한할 수는 없지만 이미지 자체가 텐서의 개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자, 이미지를 표현할 때 이미지는요 위드 값과 하이트 값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들어간지 아세요? 거기에 채널이 들어갑니다. 우리 이 이미지를 표현할 때 RGB 뭐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레드, 그린, 블루, RGB. 그래서 색깔 정보를 이렇게 나누는데 색깔 정보를 그 3차원으로 넣어야 됩니다. 1차원, 2차원은 위드와 하이트가 있잖아요. 그럼 3차원 축으로 채널 정보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때 이제 넘파이 어레이로 해서 3차원 표현을 해서 이미지를 우리가 다루는데 사용을 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 뭐 고양이 사진이 있다고 치면은 그 고양이 사진에 대해서 이 텐서 표현으로 바뀐 부분입니다. 보면은 채널은 3개가 있죠. RGB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위드 값은 28픽셀, 그러니까 28개, 그리고 또 하이트도 28개. 그래서 이런 식의 3차원 배열 구조, 그러니까 3차원의 텐서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좀 다시 풀었으면은 이런 값들을 갖게 돼 있어요. 그 레드 채널에 있는 값, 그린 채널에 있는 값, 블루 채널에 있는 값. 그래서 그 채널이 다 표현이 돼서 고양이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이런 어떤 구조, 이런 게 이제 우리 3차원 텐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 시계열 데이터 또는 시퀀스 데이터를 표현할 때도 이 텐서 개념을 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계열 데이터랑 시퀀스에는, 시퀀스는 순서, 시계열은 타임, 시간이라는 어떤 개념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개념 때문에 우리가 차원이 하나 더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샘플, 타임, 스텝, 스텝스, 그다음 피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주식 가격 데이터나, 그리고 시간에 따른 뭐 질병, 발병, 건수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또 텐서로 데이터를 표현해야 됩니다. 그 밖에도 사실 텐서 형태로 표현되는 게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죠. 자, 우리 그러면 이제 3차원 텐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x로 해볼게요. 어레이로 표현하는데 이제 좀 복잡하죠. 왜냐면 대각선이 결국엔 3개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뭐 하나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네, 이런 식으로 그냥 임의의 값으로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자, 이 상태로 하나 끊어주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다른 대각선이 없고 이렇게만 있다고 치면 어떤 모양이죠? 우리 매트릭스의 형태랑 똑같은 모양이죠. 근데 여기 한 번 더, 이 부분에서 한 번 더 표현을 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하고 여기서 끊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3x3x4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만 더 하면, 뭐 아무거나. 아, 근데 저기 하나 덜 했네요. 네. 여기다 이거 하나 더 해야 되고, 여기 지금 하나가 이렇게 들어갔어야 되죠. 네, 됐습니다. 보면은 가로 맞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x에 대해서 x 엔드에 우리가 좀 계행을 좀 2번 new 라인을 넣어줄게요. 그리고 x의 shape을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x의 dimension 수도 똑같이 출력을 해볼까요? 자, 보면은 5, 3, 뭐 하여튼 여기 입력한 대로 이렇게 떴죠. 근데 구조가 어떻게 돼요? 3, 3, 4가 되죠. 3, 3, 4. 그래서 쉐입이 모양이 이렇게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대각선 수에 따라서 디멘전도 수가 결정이 되죠. 그래서 3차원 텐서 모양을 갖추게 된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우리 3차원 텐서도요, B로 하나 또 만들어 볼까요? 예제로 뭐 이렇게 3차원 모양으로 하나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고요. 됐죠? 네. 그 다음에 행렬 B를 한번 출력해 볼게요. 엔드를 좀 칸을 띄워주고, 그 다음에 B의 전치 행렬, 전치 행렬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트랜스포즈 하면은 물론 3차원짜리 텐서도 트랜스포즈를 할 수가 있죠. 네, 트랜스포즈한 결과죠. 보니까 어떻게 묶였냐면 2211 이렇게 묶였고, 3311, 그 다음 4411 이렇게 트랜스포즈 된 걸 알 수 있죠. 네, 뭐 3차원 텐서도 뭐 트랜스포즈 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3차원 텐서의 활용, 우리 이미지가 대표적인 텐서의 모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mList라는 우리 그 손으로 쓴 숫자, 그 이미지 데이터가 있는데, mList 데이터 셋에 대해서 이게 이제 28 곱하기 28짜리 사이즈의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지금 그레이스케일은 뭐냐면 이렇게 100과 0부터 이제 255까지의 어떤 값을 통해서 0으로 가면은 당연히 밝기가 0으로 가서 어두워지죠. 밝기가 없고, 255 값이 커질수록 밝기가 생기고요, 밝아지고요. 이런 모양을 가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데이터 좀 불러와서 우리 아직 안 배웠지만 케라스에 이 데이터 셋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잠깐만 데이터 셋을 mList 것만 가져와서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불러와서, 근데 여기에 train images 구분을 좀 해줘야 돼요. train labels 그리고 test images, 그럼 test labels, mList 가져온 거에 대해서 load 데이터 값을 불러와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가져오죠. 외부에서 가져와서 지금 현재 train 데이터, train images에 n dim을 해볼게요. 그럼 dimension 수가 3이죠. 네, 3차원 텐서 모양으로 가지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train images에서 shape도 한번 볼까요? shape도 네, 6만 개나 되네요. 6만 개, 지금 트레이너로 나눈 건데 6만 개 더 되는 거죠. 그러니까 6만 개 28 이렇게 나눠졌네요. 자, 그 다음에 트레인 이미지스의 데이터 타입을 한번 볼까요? 데이터 타입, 데이터 타입은 unsigned integer 8로 잡혀져 있네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미지 하나를 그냥 끄집어서 한번 볼까요? 템프 이미지로, 임시로 이미지 하나만 가져올게요. 트레인 이미지스의 0123, 네, 그러면 네 번째 거죠. 이미지 쇼에 템프 이미지, 컬러 맵은 그레이니까요. 어차피 그레이니까 그레이로 표현할게요. 우리가 숫자로 정의가 돼 있다고 해도요, 그 숫자를 그냥 이미지로 표현할 때 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보면은 그레이스케일로 돼 있죠. 여기 경계는 살짝 회색, 여기 밝은 부분은 실제 가장 밝은 255 값을 가지겠죠. 근데 이 겉에 약간 둘러싼 데는 회색이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출력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사실은 그 3차원 텐서의 모양이죠. 텐서의 모양을 우리가 이미지 형태로 그냥 출력을 한 겁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mList는 그 그레이스케일을 가지는 흑백이잖아요. 흑백은 아니고 그레이스케일이죠. 흑백은 0과 1밖에 없지만 지금 그레이스케일인데 얘가 만약에 RGB 값을 가졌다면은 그레이스케일로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각각 색깔이 들어가 있는 형태로 뭐 출력이 되겠죠. 자, 브로드캐스팅이라는 개념 또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요. 그 넘파이에서 그 다른 형상 쉐입 길이는 계산을 가능하게 해놨어요. 왜냐? 이 브로드캐스팅 기능을 통해서 계산이 가능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차원 텐서인 경우에는 이렇게 나머지 A와 B, A는 쉐입이 3이에요. B는 쉐입이 1이에요. 그러면은 3과 1 서로 다른 쉐입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산을 하기 위해서 1, 2, 3이라는 A의 텐서, 그 1차원 텐서랑 B라는 1차원 텐서에는 2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얘를 나머지를 2로 채워줍니다. 그런 다음에 계산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 2차원 텐서도 마찬가지로 현재 A라는 2차원 텐서에 B라는 2차원 텐서가 0, 1, 2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 현재 그 이 크기 A의 쉐입에 맞춰서 B라는 쉐입을 조금 이렇게 늘려줍니다. 스트레칭 해줘요. 다 복사를 해놓는 거죠. 그 다음에 계산한 결과. 근데 만약에 더 작은 쉐입이 더 작은 그 쉐입이 있는데 그거를 더 큰 그 배열로 확장을 해야 돼요. 지금 보면은 더 커졌죠. 여기 3이 하나 더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지금 현재 이 미스매치 여기가 안 맞습니다. 개수가 물론 작았으면은 늘리면 스트레치하면 되는데 얘는 지금 다르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경우는 브로드캐스팅 되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이거 말고 이런 경우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A는 4바의 1짜리가 나와 있고요. B는 3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더하기로 얘도 채우고 얘도 채우고 할 수 있잖아요. 얘도 스트레치하고 얘도 스트레칭하고 그래서 두 개를 더한 값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브로드캐스팅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이 다양한 텐서 연산을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이 있고 여기에 10, 20, 30이 있다. 그러면은 10이라는 그 1차원, 0차원이죠. 0차원 텐서 스칼라에서 지금 B라는 우리 1차원 텐서 형태를 어떻게 할까요? 닷 프로덕트를 한다고 치면요. 그러면은 넘파이에서 브로드캐스팅으로 이 닷 프로덕트 할 때 어떻게 동작을 할 건지 네, 보면은 지금 현재 값을 보면 10 곱하기 10, 10 곱하기 20, 10 곱하기 30 이렇게 잘 계산이 됐죠. 지금 이게 잘 계산이 될 수 있는 거는 서로 쉐입이 다르지만 브로드캐스팅을 통해서 계산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진 거죠. 그 다음에 A의 MP array 1, 2, 3, 4 이렇게 있다고 치고 MP array에 10, 20 자 이렇게 해서 프린트 행렬 A 그 다음에 행렬 B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A와 B를 곱한 결과를 한번 출력해 볼게요. 자 보면은 행렬 A는 1, 2, 3, 4 그 다음에 행렬 B는 10, 20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두 개를 곱했어요. 곱하면은 당연히 서로 브로드캐스팅이 된 결과로 지금 1 곱하기 10, 2 곱하기 20, 3 곱하기 지금 뭐가 없죠? 10이 없잖아요. 근데 10, 20이 그대로 브로드캐스팅 계산을 위해서 3 곱하기 10이 되고 4 곱하기 20이 됩니다. 그래서 10, 40, 30, 80 이렇게 결과가 나타난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 3차원짜리 텐서를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 333 444 일단 B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지금 A는 3차원 그 다음에 B는 2차원 이런 구조예요. 한번 출력을 해보면서 행렬 A 그 다음에 A의 쉐입도 출력을 해주고 그리고 행렬 B 그 다음에 B의 쉐입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A와 B를 곱한 결과를 보여주면 자 어떻게 될까요? 출력을 한번 해볼까요? 아이고 오타가 있었네요. 3차원이죠. 네, 보면 행렬 A는 11122233344 근데 3차원으로 이렇게 구조가 들어가 있고요. 2x2x3로 2x2x3 2x2x3으로 이렇게 나와죠. A 쉐입은 행렬 B는 1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얘는 이제 구조가 쉐입은 1, 3이에요. 1x3. 그럼 이거 두 개를 곱한다 그랬을 때 어떤 결과 나오냐면 111 그러니까 10, 10, 10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 2 근데 10을 다 곱하니까 20, 20, 20이 나와요. 그 다음에 3은요. 3도 똑같이 브로드캐스팅 결과로 10이랑 곱을 해야 되기 때문에 30, 30, 30, 444도 40, 40, 40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브로드캐스팅이 이렇게 동작하는 모양을 보여드렸고요. 그러면은 만약에 브로드캐스팅 아까 안 되는 예제 있었잖아요. 안 되는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1, 2, 3, 4, 5, 6 이렇게 있다고 치고 B가 현재 모양을 다르게 하는 거죠. 모양을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네, 이렇게 밸류 에러가 뜨겠죠. 지금 2x3짜리에다가 2만 이렇게 넣었잖아요. 지금 브로드캐스팅 조건이 안 맞죠. 네, 그래서 얘는 그러면은 뭐 좀 바꿔주거나 해야지만 브로드캐스팅 되겠죠. 왜냐면 지금 현재 이 뒷부분이 안 맞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브로드캐스팅 조건이 안 맞아서 이렇게 에러가 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5차원 텐서 5차원 텐서는 예를 들어서 컬러 이미지 데이터 셋 보면은 뭐 샘플이나 하이트 위드 채널 그리고 샘플 채널 하이트 위드 이게 좀 프레임워크마다 이게 사용하는 어떤 구조는 다른데 이 4차원, 5차원 4차원은 이제 컬러 이미지는 4차원이 되겠죠. 아까 우리 이미지는 3차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3차원인데 4차원은 거기에 우리가 채널 값이 또 추가로 또 들어가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어떤 느낌이 이제 4개가 들어가죠, 이렇게. 그리고 샘플 채널 하이트 위드 파이토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순서가 다르긴 하죠. 5차원은 뭘까요? 5차원은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이미지, 컬러 이미지가 어떻게 돌아요? 움직이잖아요. 시간도 추가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차원의 시간 정보까지 추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이제 프레임이라는 시간 단위에 나온 정보들 그래서 프레임마다 각각의 하나의 이 영상들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프레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5차원으로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뭐 샘플 4, 300, 1920, 1083 이렇게 되면은 우리 1080p의 사이즈 1920에 1080p짜리 사이즈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거기에 채널이 3개예요. RGB. 그런 다음에 프레임이 300프레임짜리 프레임 수를 넣어주고 그 다음 배치가 4개. 네, 이런 식으로 동영상을 표현할 때 또 우리 사용을 되죠. 그럼 4차원은 뭐 컬러 이미지, 5차원은 영상 이렇게 구분을 또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텐서에 뭐 3차원 이상인 것들이 뭐 이거 말고도 존재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리쉐입으로 텐서 크기 변환하는 걸 좀 해보도록 할게요. np array에 1, 2, 3, 4, 5, 6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출력 한번 해볼게요. 행렬 A 그리고 쉐입도 출력을 해보고요. 쉐입은 네,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출력을 해놓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리쉐입을 한번 해볼게요. A부터 A의 리쉐입을 통해서 리쉐입을 그냥 6으로 해볼게요. 6으로 하면은 모양이 없이 그냥 쭉 1차원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2차원을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A에 다시 쉐입을 보고 A 값을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쉼표가 빠졌죠. 네, 보면은 1, 2, 3, 4, 5, 6 이렇게 2차원 형태의 배열을 나타냈었는데 쉐입이 2x3이었죠. 그런데 A 쉐입을 6으로 이렇게 리쉐입을 해버렸더니 쭉 연달아서 1, 2, 3, 4, 5, 6 이런 형태의 모습을 갖추게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2차원을 1차원으로 텐서의 변환을 가지게 한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B 우리 MP 어레이로 만들어서 2, 3, 4 그리고 3차원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리고 111 111 네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행렬 B B의 쉐입을 출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B에 대해서 똑같이 리쉐입을 한번 해줄게요. 리쉐입 3, 4 지금 현재 구조에서 리쉐입을 했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이거 그대로 가져와서 할게요. 그냥 B 출력해서 보면은 234, 234, 111, 111 이렇게 쉐입이 2x, 2x, 3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근데 쉐입이 이런 거였는데 리쉐입 해가지고 3x, 4로 바꿨어요. 그러면은 3차원 텐서를 2차원 텐서 모양으로 바꾼 거잖아요. 리쉐입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차원의 변환이나 이런 게 가능합니다. 3x, 4로 고쳤더니 지금 현재 이렇게 2342, 3411, 111 이렇게 뒤에 붙어버렸죠. 이 뒷부분이. 네, 이런 식으로 쉐입 조정이 가능한 거죠. 물론 이제 마이너스 1을 통해서 자동으로 형상 지정이 가능해요. 리쉐입 할 때. 보면은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넘페가 자동으로 형상을 지정을 해줍니다. 2, 2, 3 이러면은 형상으로 자동으로 마이너스 1을 줬을 때 근데 물론 이제 이렇게 지정을 하면 안 되겠죠. 자동으로 지정해주는 쉐입을 정할 때 보면은 얘는 3, 마이너스 1 했을 경우에 그 자동으로 나머지 형상이 지정이 되는 거고 물론 이제 2, 2, 3이니까 2, 1, 6으로 이렇게 변환도 할 수 있죠. 근데 뭐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이거는 잘못된 이건 넘파이가 알 수 없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한번 우리가 리쉐입을 자동으로 마이너스 1로 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B 가져와 볼까요? 이 부분을 가져와서 B 리쉐입 그 다음에 여기에 4 한 다음에 마이너스 1로 그냥 오토 리쉐입을 한번 되는지 해볼게요. 네 보면은 리쉐입이 자동으로 됐죠. 지금 현재 2x, 2x, 3짜리인데 앞에 4를 주고 이 뒷부분은 마이너스 1을 줬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기준을 4로 한 다음에 두 개로만 바꿔야 되면은 지금 현재 이거 개수를 찾아보니까 3개밖에 3밖에 없잖아요. 네 이렇게 자동으로 리쉐입 할 수 있도록 이 마이너스 1 형태로 우리가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리쉐입, 텐서의 크기 변환, 3차원, 5차원, 3차원, 4차원, 5차원, 1차원부터 1, 2, 3, 4, 5 다 이렇게 예제와 그리고 우리가 직접 구현해서 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트랜스포즈 전치하는 것 그 다음에 인버스, 역행렬 닷 프로덕트 그냥 일반적인 스칼라 벡터의 곱도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신경망에서 데이터를 표현할 때 사용할 때 필요하는 어떤 기본적인 개념 텐서라는 그 개념 그리고 랭크 그 차원에 대한 개념